안녕하십니까. 이슈 투데이의 이서희입니다. 바로 내일 새벽 현지 시간으로 6월 14일 오후에 모스크바 루즈니키 경기장에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개막식이 열립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월드컵 경기 어떻게 보면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까요? 오늘 이슈 투데이에서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경기 관전 포인트와 재미있는 뒷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 열립니다. 6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33일간 진행됩니다.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 시즌이 아주 기대되는데요. 월드컵 더 즐길 수 있는 방법 오늘 이슈 투데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2018년 FIFA 월드컵은 라디오 코리아와 함께 즐기십시오. 더욱 즐겁게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 중계방송과 윌셔 잔디광장에서 펼쳐지는 힘찬 응원 축제로 월드컵을 즐기시면 좋을 듯한데요. LA 시간으로 6월 18일 월요일 새벽 5시에 스웨덴전, 그리고 6월 23일 토요일 아침 8시에 멕시코전, 6월 27일 수요일 아침 7시에 독일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경기 모두 윌셔 잔디 광장에서 오셔서 보시면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그 생생한 현장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 오시면요, 티셔츠 응원도구 받으실 수 있고요. 카우나 마사지 체어, 대한항공 항공권, LG의 최신 스마트폰 세대, 1000불 상당의 양복 티켓, 닥터 마이더스 레이저 상품권, 자동차 블랙박스 등의 아주 푸짐한 경품 이벤트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2018년 제1차 대한민국 대 스웨덴전, 오는 18일 월요일 새벽 5시입니다. 경기는 5시에 시작하는데요. 한 4시까지 오시면은 사전에 저희가 준비한 무대까지도 즐기실 수 있고 많은 상품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윌셔 잔디광장으로 오셔서 대한민국 응원 함께 하시죠. 자, 오늘의 패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시고요. 김서건님, 라디오 코리아 해설위원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라디오 코리아 보도국의 주영석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정말 흥미진진한 주제입니다. 아, 기대되는데요, 벌써부터. 자, 먼저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 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조금 다른 게 있나요? 네, 뭐 월드컵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열광하는, 모든 세계인이 열광하는 그런 월드컵이 4년마다 돌아오고 있죠. 네. 모든 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자세한 부연 설명보다는 이번에 펼쳐지는 월드컵이 좀 특별한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서 네,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희 한국 팀을 좀 소개를 하자면 지난 4년마다 펼쳐지는 대회에 9번을 연속으로 출전을 하는 위업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 월드컵에 이렇게 9번 출전한 팀이 많지가 않은데 6개국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네, 한국 팀이 이번에 연속으로 참여하게 됐고요. 86년도에 32년 만에 월드컵에 출전했어요. 그 당시에 출전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지만 그 전에 1948년도에 한국팀은 출전해서 스웨덴에게 12-0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서력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아무튼 그 86년 32년 만에 처음으로 출전을 해서 9회 연속 출전을 하게 됐고 또 그렇게 9회 연속 진출할 수 있었던 계기는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본선 진출을 16개국으로 제한을 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너무 많은 팀들이 본선에 진출하기를 원하니까 FIFA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16개국에서 참여국을 32개국으로 늘렸죠. 네네. 그렇게 됨으로써 아시아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티어가 더 확장되면서 한국이 좀 기회를 받아서 그 이후로 9회 연속 출전을 했고요. 네. 이번 그 월드컵이 특별한 그 첨단 그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도입하는 걸로 또 알려져서 네, 좀 재미를 더하기도 하고 또 흥미를 많이 유발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축구 공이 네, 예전에 저희가 그 쓰던 그런 아날로그 시대 공이 아니고 디지털 공이라 그래요. 그래서 델스타라는 이름의 축구공을 쓰는데 그 안에 뭐 전자칩이 내장이 돼 있어서
공의 스피드나 네. 뭐 어떤 거리나 뭐 이런 용도 같은 것들이 네. 다 그대로 컴퓨터화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다고 네. 장치가 있다고 네. 하고요. 또 그 잔디 구장 자체도 네.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늘 그 천연 잔디에서만 네. 우리가 운동을 했는데 네. 이번에는 그 하이브리드 잔디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천연 잔디에다가 네. 그 인조 잔디를 약간 믹스해서 네. 더 잔디를 탄성이 있고 유지하기 좋은 그런 경기력을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첨단 잔디 구장이 도입이 된다고 하고요. 선수들 입장에서는 더 좋아진 거예요. 좋아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또 네. 약간의 적응력이 필요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새로우니까. 일부 팀들은 적응 훈련을 좀 하고 온다고. 일본 같은 네. 팀은 하이브리드 구장이 그 고베에 있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한번 며칠 연습을 하고 들어온다 그러고 네, 네. 한국 선수는 아마 처음 이번에 러시아 들어가서 네. 며칠 적응 훈련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아주 새로운 또 시스템인데 비디오 판독을 처음으로 FIFA가 받아들였어요. 네. 비디오 판독이 뭐냐면 그 예전에는 경기를 하다가 뭐 옵사이드다 아니다 또 뭐 핸드링을 했다 안 했다 이런 너무 순간적인 찰나 일어나는 거라 네. 선수도 그렇고 주심도 정확히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심이 사실 많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러나 이제 축구를 관장하는 FIFA 쪽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네. 전혀 룰을 바꾸지 않고 그렇죠. 네. 진행을 해왔는데. 네. 이게 점점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됐어요. 왜냐하면 네. 예전에는 그 축구샵이 뭐 한번 이기고 지고 기분 나쁘고 뭐 화나고 네. 뭐 그런 정도로 끝났는데 네.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이 월드컵 무대에 나온다는 자체가 이기냐 지냐가 경제적인 가치. 그렇죠. 네. 뭐 좀 더 심하게 나아가서는 정치적인 문제도 연결이 돼요. 어떤 정권에서는 이 경기가 네. 짐으로서 그렇죠. 성난 국민들이 거리로 뛰어나오면 막 정권도 네. 위험할 정도로 그 정도로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네. 뭐 오심으로 인해서 패한다는 게 용납이 잘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걸 그렇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번에 FIFA가 손을 들은 거죠. 네, 그래서 네. 만장일치로 비디오 판독을 이번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따로 이제 심판 두 명이 비디오 네. 판독실에서 경기를 보면서 네. 중요한 결정이나 애매한 거에 대해서 같이 이제 동참하게 그렇게 됐고요. 네. 룰이 하나 또 바뀐 게 있다면 그 연장에서 네. 예전에는 세 명까지만 네. 그 선수 교체가 선수 됐는데 이번에는 네. 연장에 들어가서 연장에서는 한 명을 더 바꿀 수 있는 네. 그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네요. 이번에 네. 월드컵에 새로 도입되는 네. 약간 변화가 일어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네. 지국장님 네. 어떻게 이런 변화들이 이 흥미를 더하고 경기력을 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가요? 있죠. 있어요? 예, 그렇죠. 특히 네. 그 비디오 판정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그 경기의 어떤 그 좀 공정성을 높이면서 네. 많은 또 변수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재미난 게 이 비디오 판독이란 게 네. 감독이나 선수가 챌린지라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기 중에 선수나 감독이 항의해서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심판진이 그것을 이제 확인을 해보는 이제 그런 과정이지 네. 선수나 감독이 중간에 항의를 할 경우 받아들인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정말 그 페널티킥을 줄 만한 상황이었나. 네. 뭐 주심이 페널티킥을 불었을 때 수비진이 막 항의하고 그래서 막 논란이 된다 그럴 때 네. 아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이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제 네. 그런 그 판정이 들어가고 네. 이런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변화 중에 그 헤드셋. 이, 헤드셋. 예, 지금 이 이번 대회부터는 감독 머리에 헤드셋을 네. 끼고 네. 경기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팀에 네. 뭐 한국 팀, 독일 팀이 맞붙다 그러면 한국과 독일의 관계자가 중앙에 높은 데 올라가서 경기를 내려다 보면서 뭐 감독과 또 이 서로 헤드셋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뭐 그 정보도 교환하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라운드 레벨에서 항상 보잖아요. 네. 네, 보는데 또 그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는 것과 또 이 순간적으로 또 네. 다른 어떤 이
생각을 아이디어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도 도입이 돼서 아마 이번 내일부터 이제 개막이 되지만 네. 감독들이 머리에 이제 헤드셋을 끼고 나오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재미난 점점 이 축구계에도 네. 좀 첨단 기기들이 그러니까요. 많이 도입됐습니다. 아주 보수적이던 그 네. 유럽의 네. 그 피파 그분들도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네. 좀 물러나고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 오심이 참 많았지만 네. 86년도인가요? 멕시코 월드컵에서 마라도나 신의손 네. 논란 뭐 네.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의 16강전이었나요? 네, 예. 네. 굉장히 그 치열한 접전이었고 그 네. 그 당시 세계 최고 스타인 마라도나를 상대로 잉글랜드도 잘 싸웠는데 네. 이 결정적인 순간에 마라도나가 골키퍼와 그 이 골 에리어 쪽에서 높이 크로스된 공을 다툼하면서 마라도나 손으로 이렇게 공을 쳤는데 그게 골이 됐어요. 근데 네. 그 뭐 헤딩슛으로 인정이 되면서 골이 돼서 사실 그때 잉글랜드 선수들이 엄청나게 항의했는데 네. 그 누가 봐도 슬로 비디오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손으로 쳤다는 거. 그런데도 그게 골이 인정이 되면서 이제 예. 그런 부분들이 그냥 네. 축구 팬들의 입장에서는 네. 아 기분 나쁘고 화나고 이런 정도로 끝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네. 중계권이 걸린 어떤 국가의 어떤 뭐 스포츠맨 그렇죠. 컴퍼니라든가 그렇죠. 또는 무슨 이권이 달린 어떤 그 기업이나 네. 또 뭐 어떤 집단에서는 네. 그 한 번의 오심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그 이익이 네. 뭐 몇 천억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순식간에.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끝나버리고 나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렇죠. 네. 네. 그걸로 그렇죠. 인해서 참 그 문제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네. 영국을 비롯한 유럽 쪽에 있는 그 FIFA가 네. 상당히 보수적이라 네. 그냥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그렇죠. 고쳐나가질 않았었거든요. 네. 이번에 잘 됐다고 봅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은. 좀 억울한 그런 네. 것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네. 뭐 완벽하게 뭐 없어질 수는 없어도. 네. 네. 이제 하나 또 좀 변해야 되는 게 있다면요. 네. 제가 FIFA에 한번 건의를 한다면 그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인데 네. 이 쉬는 시간이 한 번이 하프타임 한 번이잖아요. 네. 이거를 한국에서는 이미 아주 더운 여름에는 선수들에게 도입을 합니다. 뭐냐면 네. 한 20분 정도 하고 워러타임이라 그래서 네. 한 30분이나 1분 정도 감독이 선수 모아서 잠깐 얘기하는 시간을 주면 참 좋겠어요. 30초나 1분. 예, 네. 많이 건의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네. 그렇게 변화가 되면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 광고 타임이 생기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네. 그렇게 되면 훨씬 많은 스폰서를 그렇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죠. 특히 미국 같은데 광고가 네. 굉장히 필요한 그런 매스컴이니까 네. 축구 흥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축구라는 게 워낙 흐름의 경기다 보니까 네. 중간에 그렇게 인위적으로 맥을 흐름을 끌는 게 참 쉽진 않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그렇겠죠. 못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나 뭐 지금 해설의 말씀처럼 그게 또 요즘 추세가 또 그런 추세라고 한다면 네. 중간에 끊기는 타임 없이 45분은 훌로 가는 게 사실 뭐 경기하는 선수도 힘들지만 지켜보는 관중들도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또 그러다 보면 흐름의 경기인데 중간에 루즈한 흐름이 갈 때도 있고요. 네. 그럴 때는 차라리 한번 끊어주는 게 네. 경기하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선수 생활 하셨으니까 사실 네. 경기 중에 한번 끊어주면 더 좋다는 느낌이 네, 있습니까? 그렇죠. 또 파울이나 이런 부상이나 이런 문제로 네. 끊어질 때도 네. 많고요. 네, 그렇죠. 실제 지금 더운 여름에 네. 한국에서 경기할 때 그걸 도입해서 합니다. 네. 왜냐하면 더위에 막 쓰러지는 네, 선수가 그렇죠. 나오니까. 네. 근데 뭐 비교적 무난히 잘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여태까지 축구가 다른 경기에 비해서 광고 들어가는 시간이 부족했잖아요. 예, 부족했죠. 근데 이제 이렇게 광고가 들어가면 너무 스포츠가 상업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시지만 네.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많이 상업화돼야지 돼야지. 또 네. 그런 스포츠가 발전을 하거든요. 발전하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 방송은 현재 유튜브 RKTV 1540으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RKTV 1540으로 검색하시면 이 방송을 지금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